네,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몇 달 안 남았는데요. 이제 저들의 작업이 슬슬 시작됐는데요. 그 작업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북풍입니다. 북풍을 또 건드리고 있는데 김정은 답방, 야, 이 카드를 꺼내기 시작하네요. 조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서훈이 얘기하는데 오늘 김정은은 솔직하고 대담한 성격이라서 올해라고 못 박습니다. 올해 서울 답방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 했고요. 또 문재인의 복심이죠. 윤건영. 이 사람도 올해 반드시 김정은 답방이 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는 거거든요. 지금 문재인 측근들에서 쭉 바람머리를 하고. 문재인 정권 특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사면도 쓱 이낙연을 통해서 쓱 띄우고 이게 그게 아니구나 쓱 접고. 그러니까 뭐 누가 띄우고 괜찮으면 쫙 밀고 그 다음에 덮고 자기 책임을. 이게 공산주의 수법이거든요. 김정은이도 그러잖아요. 김정일이도 그랬고 화폐개혁하라고 해서 실패되고 그러니까 책임 실무자 처형해버리고 지가 지시해놓고 지가 국민들한테 인민들에게 돋바가지 안 쓰려고 다 그리 공산주의가 수법이 그래요.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고 러시아고 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띄우네요. 그만큼 올해라는 거는 뭐냐면 올해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있지만 올해 이제 가을서부터 대권 모드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올해 중요한 두 가지 선거를 놓고 김정은 답방을 시켜서 분위기를 반전을 노린다. 도저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부정선거 안 하면 이기기 어려우니까 부정선거 지금 하기도 쉽지 않은 게 계속 부정선거 가지고 지금 재판도 하고 있지만 떠들어대니까 이거 어설프게 이번에 부정선거에다가 골로 간다. 지난번 선거까지 다 토해내야 된다. 하기 쉽지 않은데 그 짜릿한 맛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마약도요. 마약을 하면 죽는다. 나중에 결국은 간다는 거 알면서도 그 짜릿한 맛 때문에 못 끊는다는 거 아닙니까? 도박도 마찬가지. 도박을 하면 결국은 잃지 그러면서도 한번 딴 경험 이런 것 때문에 못 끊는 거예요. 부정선거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걸리면 골로 가는데 야 이거를 했을 때 그 짜릿한 맛 그거 되지도 않게 멍거놓는 거 그리고 권력을 잡은 거 이것 때문에 또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판을 깔아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판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누가 봐도 이번엔 좌파는 무조건 필패다. 우파가 되게 돼 있다. 박원순, 오거돈의 성희롱 때문에 안 된다. 이게 판이 그렇고 여론조사가 그러면은 부정선거 감히 못 저질러요. 근데 판을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부정선거를 저질 수 있게 판을 미리 다 국민들이 가만 있어봐 이건 모르겠는 게 우파가 막 분열되네. 안철수가 나와서 지지율이 높은데 국민의힘하고 자다 안 되네 이게. 그러면 국민들 자체도 야 가면서 모르겠다 야 이번에 저쪽에 박영선이가 되면은 뭐 51대 49 싸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를 저지르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격다짐으로 우기고 그 판가리를 위해서 김정은 답방 카드를 만지자. 이거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판가리를 시작했다. 서훈이가요 김현정 뉴스쇼에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반드시 김정은 답방이 있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하는 걸로 약속이 정해져 있었다. 약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 온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뭐 약속 지키는 놈이냐? 언제 약속 지켰어 지금까지? 자 그리고 띄웁니다. 또 서훈이 김 위원장을 보면 굉장히 솔직 담백하고 대담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뭐 다른 얘기도 하고 막 띄웁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제가 완전히 말하자면 폭망했다고 이실직고 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솔직 담백하다. 요거는 저도 김정은이가 문재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그래도 이렇게 아직까지 이실직고 안 하잖아요. 김정은이 경제망, 이거 누가 봐도 경제망한 거 다 아니까. 죽겠어요, 지금 북한 인민들. 아니면 폭동나게 생겼으니까 다 돋거리려고 경제망한 거를 인정한 거야. 뭐 솔직 담백해서 인정한 게 아니라 안 인정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김정은보다 요거는 문재인이 더 못해요. 그나마 김정은이 경제망한 거 인정하잖아.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 망한 걸 오히려 자랑질을 해요. K-방역 자랑 얼마나 했어. 예, 경제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뭐 OECD에서 뭐 잘한다고 계속 잘한대. 부동산도 뭐 잘한다 계속. 잘한다 하도 뻥치다가 이제 계속 부동산 안 되니까 부동산 자랑질은 이제 안 하대. 얼마 전까지 부동산 자랑질 했잖아요. 이렇게 망해가는데도. 그거보단 김정은이 좀 낫네 그래도. 그런데 이걸 띄우는 게 이러면서 서훈이 그럽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왜 서울에 못 내려오느냐. 역대
때 북한 지도자들이 서울에 못 내려오는 이유는 우리 쪽에서 데모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아니겠느냐.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모양이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그런 부분이 어차피 그럴 거라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담대하게 넘어갈 것 아닌가 생각해서 이제 답방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 의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 서로는 원래 이제 저 입만 벌렸다 하면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요 의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김정은 답방에 관해서 이거 뭐 진행 중이냐, 얘기가 진행 중이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아 그건 제가 모르고요. 쓱 발을 뺍니다. 알아도 말씀 못한다. 이거 뭐냐? 그냥 막 청구용으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냐? 아니면 너네들끼리 컨센서스가 있는데 지금 알아도 말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쓱 한 발 물러서는 거냐? 국민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런 컨센서스 없이 김정은이가 답방한다는 아무 얘기도 없고 답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선거는 이겨야 되겠고 그러니까 야 이거 띄워라. 뭐 안 오면 어때? 안 와도 그냥 온다는 그냥 불화로만 가지고 이 선거 한번 이용해보자. 이런 합의를 본 거야 니들끼리? 그래서 알아도 말씀 못한다는 거야? 아니면 그런 거 잘 모른다는 오리발 내미는 거야? 아니면 그거 아니면 진짜로 김정은하고 뭔가 뒷거래가 있는 거야? 이번에 위원장님 이번에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도와주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도보다리에서 약속한 거 그거 지키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저 지키겠습니다. 아, 그저 USB를 준 건 뭐야, 그거? 그거 좋던데, 그거 왜 실행 안 하는 거요? 아, 그저 국민들이 눈치가 좀 그래서. 아, 이번에 와주시면 제가 그냥 화끈하게 밀어붙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야? 아니면 김정은이가 올 리가 있겠어요? 김정은이가 오겠어? 아, 지가 딱 와봐도 여기가 엄청 발전했고 지가 완전히 개망신당하는 건데 지가 망신당하러 여길 서울로 온다고? 판문점이야. 거기 잠깐 발 넘긴 거는 그 판문점이야. 북한이나 남한이나 판문점이 거기가 거기니까 발 잠깐 넘긴 거지. 서울을 와? 개망신당하려고? 지 눈으로 보면은 테레비로도 봐도 열불 날 텐데 지 눈으로 보고 완전 음매 기죽어하고 가려고 걔가 오겠어? 절대 안 오지. 그런데 만약에 온다면 그거겠지. 다 판 깔아놨으니 위원장님이 여기 다 한반도 다 통일시켜서 다 위원장님이 하는 거니까 우리 그저 그냥 쫙 밀어붙이겠습니다. 헌법 바꾸고 그냥 다 고려연방제로 가서 예, 남쪽은 뭐 우리가 이렇게 총리식으로 하나 뽑고 다 위원장님 이렇게 갖다 바친 다음에 오겠지. 바친다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한 거야? 왜 김정은 답방을 왜 선거 전에 이렇게 꺼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안 오면은 금년 네. 이거 뻥치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거 이용하려고 별짓 다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그리고 윤건영도 정우각의 집중 분석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의 답방은 남북관계 진전에 10년을 앞당길 수 있다. 반드시 올해 답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야, 이런 걸 다 띄웁니다. 윤건영은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거에서 이게 그의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냥 구라친 게 아닌 것 같아요. 구라를 치면은 같이 구라치자고 짰거나 이번에 답방 카드로 선거 이용하자 같이 짰거나 아니면 진짜 김정은하고 뭔가 다 남겨주기로 하고 한번 오셔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럼 김 위원장님 인기도 확 올라가고 지난번에 그 약속 드린 거 그것도 그냥 이런 뭔가 있는 거야 뒷거래가? 왜 이걸 선거 전에 띄워? 밝혀야 됩니다. 서른이 윤건영이 왜 이런 걸 엄청난 걸 띄우는지 국민들이 여기서 속아서 뭐 불안해서 표 찍으라는 거야? 아니면 뭐 통일 다 됐다고 표 찍으라는 거야? 이런 게 선거법 위반이야. 자, 요거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이게 그 지난번 도보다리 얘기 자꾸 제가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들은요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 원래 외교 프로포폴상 정상회담에는 녹음하지 않는 게 관례죠. 그게 예의죠.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다니까. 2007년에도 있었어요. 2007년에 정상회담 때 밑에가 카페트가 아니래서 좀 이상하더래 경호원들이. 그래서 뜯어보니까 거의 7개나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도청장치가 정상회담 때 평양 고려호텔에 7개 도청장치 발견했대. 카페트가 아니고 장판이라서 뜯어보니까 그래서 그걸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했대. 이게 이거 뭐야 하면서 일부러 도청하는 놈들 들어라 이러시고 그리고 그걸 뜯어냈대요. 잡아낸 것만 7개 도청장치야. 근데 지들이 못 잡아낸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 경호원들이나 국정원에서. 근데 도보다리에서 둘이 만났잖아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거기 도청장치 없었을까 도보다리에? 거기서 뭔 헛소리 안 했을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역사가.
무슨 약속을 했어? USB에 뭐가 담겨 있는 거야? USB 건네줬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엔 왜 원전 두 칸에 지원해야 되는 그 자료 삭제한 데서 그게 나와? 그거 말고 또 지원 뭐 약속해 준 거 있어? 아예 나라 통째로 남겨준다는 약속했어? 뭐 했어? 아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무슨 약속을 했는데 저렇게 나오고 왜 갑자기 지금 선거 때 이걸 띄우는지 그 저의가 뭔지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충 짐작이 가는데 그냥 짐작이라고만 얘기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면 또 무슨 뭐 가짜뉴스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근데 이 정부 들어서 짐작이 사실로 된 게 너무 많잖아요. 일일이 거론 안 해도. 어떻게 된 겁니까? 그저 물어보는 기야요. 대답하시라고요. 날래.